everyone. Hello. Okay, good day. Good day, sir. So next Saturday, we're gonna have Christmas game day. Yeah. Woo! Yeah. 못가 못가. 자, 그 크리스마스 게임 때 하는데. 자, 과자와 음료를 사온다. 가지고 많이 사와서 혹시 안 가져온 친구가 있으면은 나눠주면은 게임 머니. 예. 여러분들 숙제 하도 안 해가지고. 자, 게임 머니 받기. 자, 23일은 수업 없이. 오늘도 수업 없었지만. 자, 23일은 수업 없이 게임만 할 거야. 영어 게임만 할 거야. 그 게임 머니 받으려면은 게임 머니 받기 숙제. 숙제 해오면은 게임 머니 나가지. 그러면 두 번째. 나눠주기. 자. 오늘은 요렇게 자 지금 요렇게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생활이 어떤지 이제 저는 여러분들 관심사를 알기 위해 가지고 선생님이 여러분 과제를 줬는데 지금도 지금 많이 한 학생도 있고 다 못한 학생도 있는데 다 한 친구들은 이름 다 써 가지고 제출하고 가면은 일단 지금 게임머니 하나 다 못했어 그러면은 자세히 예쁘게 써서 다음 주에 들고 오면은 역시 게임머니 하나 미션 완수 가지고 가능하면은 수업들을 선생님 혼자 떠드는 수업이 아니라 여러분들 참여하고 발표하고 미션을 해결하고 뭔가를 얘기를 해주면 영어로 알아듣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수업을 계속 그런 쪽으로 바꿔 나갈 거야 오케이 네. 뭐 설명 듣고 하는 수업은 학교에서도 많이 하잖아. 예. 그다음에 세 번째, 과자를 많이 사와서 나눠주면은 게임머니. 하여튼 뭐 한 주먹이 게임머니 하나씩 한다든가, 뭐 한 잔에 하나씩 한다든가. 과자를 많이 사오면은 나눠주면은 게임머니.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자 선물놀이를 할 건데. 과자 말고 물건한테 무슨 거예요? 선물은 물건, 과자 다 상관없어. 단 선물 교환식 놀이를 할 건데 그러려면 가려야 되겠지. 그러니까 1인당 최소 하나 정도는 갖고 와야 되고 여러 개 갖고 오면은 가사 좀 줄까 왜냐면 여러 개 모아갈 거면 또 안 들고 온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친구도 선물 교환 놀이를 할 수 있게끔 선물을 나눠주면 교환 놀이를 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빙빙빙 둘 더 돌려봤다가 딱 갖는 거야 야, 오케이 야, 그래서 여러 개 들고 오면 역시 그 게임 머니 뭐 하나만 들고 와도 상관없어 그리고 꼭 값비싼 거 아니면 상관없고 중고 상관없어 쓰던 거 상관없어 알겠지? 과자도 좋아 단 중요한 거는 일단은 박스든지 비닐이든지 안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해 안 보이면은 빈박스 보내면 어떻게 돼요? 빈박스면은 아웃입니다. 그 정말 아픈 시지. 이것도 선물이야. 마치 그 택배 사기 같은 거지 택배 사기. 벽돌. 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 선물 여러 개 들고 올 테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 개 들고 와가지고 선물을 많이 갖고 온 친구들끼리도 최대 봐봐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들고 오면 여섯 명하고 교환할 수 있겠지. 근데 그때 사람이 많이 없으면요. 둘이 빠지. 그러면 선생님이 선물을 한 10개 정도 갖고 올 거니까 선생님 선물과 다 교환. 선생님 옆에 왜 이제 하냐고.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해? 23일. 야 그럼 미국 여행은 자 여기까지 설명 다 했습니다. Any question? No. 자 그러면은 요걸로 마치겠습니다. 제출할 사람 제출하고 최대한 많이 했어요.